지난 4월 대전의 스쿨존에서 음주운전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한 명의 목숨을 앗아간 사고. 운전자의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는데요. 작년 12월 서울의 한 스쿨존에서도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경각심이 높아졌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계속되는 주간 음주운전 단속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오후 1시 충남 당진의 한 스쿨존을 찾았습니다. 경찰은 오늘 31일까지를 음주운전 특별 단속 기간으로 지정해 전국에서 주간 단속을 실시 중인데요. 요즘 낮에도 음주를 하시고 운전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려가지고 저희가 낮에도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학교가 옆에 있는데 어린이들이 다닐 수 있는 장소라서 만약 사고가 나게 되면은 큰 피해로 발생할 우려가 있어가지고요. 저희가 일부러 학교 옆으로 장소 선정을 했습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최근 3개월간 주간 음주운전은 1,351건으로 전년 대비 20% 증가했습니다. 이에 전국적으로 주간 음주운전 단속이 실시된 겁니다. 안녕하세요. 음주운전 단속 중에 바람 불어주시면 됩니다. 네, 진행하세요. 가교 시간에 맞춰 본격적으로 시작된 단속. 안녕하세요. 음주운전 단속 중입니다. 네, 진행하세요. 해당 장소는 초중고가 밀집돼 있는 곳인데요. 그런데 단속 30분 만에 감지기가 울렸습니다. 차 내부에 있는 공기가 네. 워셔에 뿌리고 그러면은 네. 알코올 성분이 이렇게 안쪽으로 이렇게 공기가 유입되면서 이제 이게 감지기가 좀 예민하게 반응할 수 있거든요. 네. 최근 일주일 내 술 마신 적이 없는데 감지가 돼가지고 좀 놀랐어요. 혈중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안전운전하세요. 네. 보통 술자리는 야간에 있지만 간혹 전심에 반주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1시부터 3시에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요. 네, 음주 단속입니다. 옆으로 불어주세요. 예. 1580. 주셨나요? 아, 일단 파킹하세요. 감지가 돼가지고 파킹하세요. 정확한 음주 여부 판단을 위해 정차시킨 후 2차 측정에 들어가는데요. 설마 술을 먹고 운전대를 잡은 건 아니겠죠? 예, 됐습니다. 끊임없이 올라가는 수치, 결과는 0.057, 면허 정지 수준입니다. 0.057은 선생님 100일 정지로 들어갈 거예요. 약주는 언제 드셨어요? 12시쯤이에요. 얼마나 드셨나요? 한 병을 드셨어요. 한 병 드셨어요? 예전에는 0.05 이상이었는데 지금은 0.03 이상이면은 면허가 정지가 당하고요. 0.08 이상이 되면은 면허가 취소되는 그런 수치입니다. 현행법상 음주운전 처벌 수위는 다음과 같은데요. 2회 이상 적발될 경우 바로 면허가 취소됩니다. 해당 운전자는 100일간 면허가 정지되는 처분을 받았습니다. 위험한 걸 모르진 않았을 텐데 대체 왜 운전대를 잡은 걸까요? 그전에는 사실 실제로 당진에서 하는 걸 거의 보지도 못했고 그래가지고 안 걸리니까 한두 번 하다가 안 걸리니까 하게 되더라고요. 전문가 역시 이런 안일한 태도를 지적합니다. 젊은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소주 반병하면은 네 잔 정도인데 이 정도를 음주를 했을 경우에는 깨어나기 위해서는 뭐 최소한 한나절 이상이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에 따라서 몸무게나 나이에 따라서 다 틀리다는 인식도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음주 자체가 살인행위라는 범죄행위라는 인식을 갖고 아예 운전대를 잡지 않는 인식 제어가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본인은 물론 타인의 생명을 위협하는 주간 음주운전은 전국 곳곳에서 적발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한 번의 실수가 아닌 명백한 범죄입니다. 아, 정말 음주운전 적발, 그로 인한 사고 소식만 들으면 정말 너무너무 화가 납니다. 그쵸? 맞아요. 뭐 지현 아나운서가 이런 영상이 있을 때보다 굉장히 화가 많이 나는 모습도 보여줬었는데
아니 2023년입니다. 아직까지도 이런 일이 있다는 게 너무 이해가 안 되는데 아까 영상이 잠깐 나왔지만은 한두 번 하다 보니까 안 걸려서 계속하게 된다. 재범률이 무려 45%입니다. 와. 둘 중에 한 명은 재범을 한다는 거예요. 이건 뭐 근절할 방법은 없나요? 네. 현재는 가중처벌 말고는 특별히 제재할 방법이 없다라고 합니다. 해외에서는 음주운전 적발 운전자들에게 차량 내에서 음주를 먼저 검사를 하고 네. 그리고 음주를 하지 않았을 때 시동이 걸리도록 하는 시동 잠금 장치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영상을 한번 보시면 차량에 부착된 장치에 숨을 불어넣은 다음에 이게 문제가 없어야 시동을 걸 수 있고요. 어허. 만약 음주 상태에서 숨을 불어넣게 되면은 시동이 걸리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네.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 장치를 도입하고 나서 재범률이 40%, 90%에서 90%까지 재범률이 줄어들었다라고 합니다. 네. 이게 술을 마시지 않은 상태에서만 시동이 걸린다는 것을 보니까 좀 확실히 좀 신기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근데 우리나라 국회에서도 지난 2009년에 관련 법안을 발의를 했는데 뭐 예산 확보 등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아직까지 본격적으로 시행은 좀 안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네요. 네. 아니 권하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고 그거를 운전하는 모습을 보면은 가서 뜯어 말려야 되는 상황인 건데 이런 일이 있다는 게 왜냐하면은 이런 음주 사고로 너무 많은 인명 피해가 있고 특히나 어린 아이들이 희생되는 경우를 보면은 너무나도 가슴이 아픕니다. 이 구체적인 해법을 좀 찾아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아 맞습니다. 일단 경찰 같은 경우에는요 이번 5월 31일까지 주간 음주 단속을 본격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라고는 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앞서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운전자 스스로가 경각심을 갖고 음주운전은 명백한 범죄라는 사실을 확실히 알고 음주했을 경우에는 절대로 운전대를 잡지 않는 게 먼저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절대 안 됩니다. 명심해 주시길 바랄게요. 네. 오늘 소식 전해주신 두 분과 여기서 인사 나눌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